진짜 오랜만입니다. 진짜 오랜만입니다. 이야, 3년 반. 그쵸. 이게 기억하세요? 제가 진짜 소중하게 갖고 있어요. 뭐예요? 짜잔,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진짜 오래된 건데? 3년 반은 매직숍 하셨을 때. 네. 저의 얼굴을 쓰셨어요. 와, 이거 진짜 오래된 건데 이거를 이때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건가요? 맞아. 계속 갖고 있어요. 이거 제가 그린 거. 똑같잖아요, 이거. 아, 죄송합니다. 벌써 3년 반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때부터. 아, 근데 어떻게 또 여기까지 와주셨네요. 아, 전 몰랐어요. 오늘 와주실지. 아, 정말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와주셨네요. 야, 제가 갔어야 됐는데. 아닙니다. 죄송해요. 물론 일본에 오시면 네. 팬들은, 아미분들은 너무 기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너무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네, 내 편으로 네. 제가 왔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요러시고 오네가이시마스. BTS の日本デビュー以来その成長を見つめてきた古谷さん。 今回 初のソロアルバムをリリースしたジミンさんのインタビュアーを務めました。 念願の再会を果たした2人のトークをたっぷりとお届けします。